자, 토양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토양 온도입니다. 토양 온도. 자, 여러분, 풀 뽑는 게 힘드니까 비닐 멀칭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초고온화돼요. 토양의 온도가 극도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손 들고 내 배를 만져보세요. 내가 37도인데 몇 도가 올라가면 내가 죽을까요? 불과 3도만 올라가면 죽어요. 내 몸이 온도에 민감해요. 작물도 온도에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작물 어쩌려고요? 5월달 불덩어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같은 불덩어리. 밤에는 냉덩어리.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고추 재배할 때요.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야, 웬만한 농가가 서리 내릴 때까지 다 땄다고. 맞지요? 근데 서리 내릴 때까지 따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기술은 많고, 자재는 많고, 농약도 많고, 비료도 많은데, 책도 많은데, 어?